로고 언제 만들었어요 이거? 어느 거? 이거 코리아 스포츠 TV 이거는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여기 업체에서 만들어 주신 거라. 오호. 저 위에 있는 거 전부가 당구장. 아, 당구장 제가 만든 거예요. 만든 건데요. 만들었다기보다 짜집기랑 짜집기. 얘네는 벌써 올라갔어? 그런데 이게 사용하고요. 원래는 저희가 스포시 코리아 TV라고 저기 이름 땄었는데. 근데 그 이 치니까 검색을 하니까 그 PSA 그거하고 겹쳐서 나와가지고. 코리아 스포시. 네, 네. 아, 예전에. 예전에 스포시 코리아 TV 이럴 때는. 아. 네. 그게 안 좋더라고요. 지금은 저기 뭐 딱 이것만 뜨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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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좀 사람들이 헷갈릴 것 같아. 처음부터 이렇게 도메인 갖고 신경을 많이 썼는데. 이거 도메인 유료로. 네, 도메인은 일단 따놨습니다. 나중에 왜냐하면 이거 제가 항상 그러지만 제가 원래 시작은 좋은데 끝이 안 좋아요. 제가 하다가 만약에 잘 넘겨주세요. 나면 이제 풀만한 사람한테 넘겨줄 겁니다. 용인 씨 연맹도 마찬가지고 제가 뭐 계속할 수 있겠어요.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많이들 저기 도와주시고. 네. 아 이제 남자 4강 첫 게임. 네, 남자 4강. 임선영 선수의 서비스. 임선영 선수도 사실은 여기 인터넷에서 운동을 하는 분이라서 약간 뭐 사제지간의 게임 같지만 느낌이 그렇네요. 그런데 임선영 선수도 구력은 꽤 될 거예요. 얘가 제가 예전에 대회 때 몇 번 보고 다른 코트에서 운동할 때도 몇 번 봐서 뭐 정식으로 인사를 나눈 적은 없지만 되게 오래전에 봤거든요. 초반에는 지금 무리하지 않고 그냥 무난한 랠리를 하고 있는 홍은기 선수. 찬스가 생기니까 또 바로 공격이 들어가네. 킬샷은 아닌 것 같고, 킬샷은 아니고, 낮고 빠른. 그렇긴 하지, 근데 금방 그 볼은 약간 킬샷보다는 그냥 스피드를 조금 더 빨리 해가지고 상대 타이밍을 좀 뺏은 그런 드라이브. 저 근데 저거를 저쪽이든 아니든 보통 홍은기 선수가 잘하는 게 저런 힘보다 갑자기 가운데를 좀 찾게 하는 건데 저게 좀 많이 추가되고 진짜 초기도 그렇게 됐지만 포인트에서 저 공이 되게 잘 그러니까 라켓 스윙을 할 때 라켓 끝이 돌아나오지 않고 바로 나와서 스윙을 하잖아요. 여러 정도를 칠 때는 관리도 그렇고 이제는 뭐 엄청 여유 있게 치는 아까 그 박경민, 박경민 선수하고 할 때는 네. 네. 그리고 아까 들어갈 때도 뭐 부담 없다고 하고 들어갔는데 역시 부담 없이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스포츠는 네, 어디가 붙어? 그리고 임성 선수한테 엄청나게 자신감 있는 것 같은데 딱 보기만 해도 상대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서 플레이를 훨씬 열심히 해서 잘하니까 사람이 지금 눈도 보면 알지만 훨씬 더 날카롭고 그렇죠. 아까 박경민 선수랑 할 때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드롭도 거의 뜨지 않고 잘 들어가고 그렇죠. 있습니다.
7. 야, 임상현 선수 9대 1로 지금 홍기 선수가 첫 세트를 가져갑니다. 와, 역시. 벌써 끝났어요? 이쪽이 맞는 거죠? 이렇게 해도 되나? 아, 여기가 붙어 있구나. 이렇게. 이게 맞대. 여기서 많이 떴습니다. 야, 이게 보니까 같은 센터 분들끼리 하다 보니까 확실히 네. 뭔가가 다르네요. 그렇죠. 뭐 마음에. 근데 평소에 여기서 할 때도 원래 약간 실력 차이가 있나? 아무래도 평상시에 그러니까는 모르는 사람하고 하는 거랑 좀 다르겠죠. 연철이. 임상 선수도 크게 욕심 내지 않고 치는 것 같은데 보러 게임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올린 게 다 어디로 갔을까? 있던데. 다시 한번 올려. 자, 이제 2세트 시작입니다. 네네. 임상 선수의 자. 파이팅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뭐 이제 홍기 선수. 아. 아니면 그 우리 임선현 선수의 게임 스타일을 너무 잘 알아서 그럴 수도 있겠죠. 네네, 그렇죠. 많이 쳐봤으니까. 네. 아, 발리. 네, 멋진 발리 들어갑니다. 네. 각축을 다치면서 해야 돼요. 왜 이게 너무 어? 그게 저희가 바뀌었어. 한번 중간에 시간인데 왜 이게 나오지? 맨 첫 번째 화면이라 그거 아니야? 이걸 누르면 되는구나. 내 캐톡에다 다시 올게. 내 하나 줄까? 아. 와. 보내놨어. 이 스쿼시에서 이게 자신감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상대에 대해서 그렇죠. 자신감이 없으면 지금 전반적인 걸 훨씬 네, 자기 기량이 안 나오게 그렇죠. 돼 있어요. 전반적인 걸 보면 알지만 네. 아까 임상 선수 다른 선수하고 할 때 아는 거하고 완전히 지금 다르죠? 홍기 선수하고 하는 거하고 완전히 자기 기량에 반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이렇게 치는 거를 상대방은 모르는데 홍기 선수가 다 알다 보니까 지금 계속 임상 선수는 수비하고 홍기 선수는 공격하고 지금 패턴이 그렇게 돼 있는데 거침이 없습니다. 아, 거침이. 뭐 거의 작정하고 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냥 뭐 그냥 대회라기보다 뭐 이렇게 네. 그냥 같이 친선 게임 네. 네. 치는 것처럼 좀 편안한 상태에서 치고 있어요. 금방도 크로스 드롭 엄청 잘 들어가고. 야. 그냥 코트를 거의 사선으로 움직이면서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아서 했어야지 그러니까. 21세기 그때 가득하는 곳은 한 번도 없다. 그때가 오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무리해서 공격하고. 네, 게임 끝났습니다. 9대 3. 홍기 선수가 9대 3으로 결승 진출인가요? 두 번째 세트도 네, 홍기 선수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첫 번째 결승 진출자 홍은기 선수입니다. 장현이랑 하는 거야? 응? 장현이랑 홍
기영이랑 하는 거야? 네, 그렇게. 그러면 21세기 잔치네. 파이팅 있게 치는데? 네 명 다 21세기잖아. 파이팅. 근데 처음...